진짜 삼촌은 서로 밑으로는 안 봐. 그 이유는 간단해. 막 화내는 아이들도 있어. 왜돈 드리는데 왜안 봐주십니까? 물론 젊으니까 20대에서부터 내 인생의 노선을 잡고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 근데 삶이라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너는 간호사가 맞다. 너는 또 선생님이 맞다. 그쪽으로 공부해서 해봐라. 내가 그쪽 길을 알려줘. 근데 네가 공부해서 네가 또안 되면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왜 30까지 30부터 안 봐주냐면은 깨지고 다치고 젊으니까 또 도전해보고 또 다른 길도 찾아보고 깨지고 아프라고. 봐봐. 삼촌도 내가 29살이 있었을 거야. 너와 같은 나이로. 삼촌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해가?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29, 너 나이가 있었겠지?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뜻하는 대로 그 삶을 못 살고 있다고. 그거야. 어떻게 운명이 바뀔지 모른다는 거야. 쥐띠고 지금 2년 전, 3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네가 네 마음을 못 잡아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 첫 번째는 가족. 그리고 이제 뭐 형제들. 또 나가서는 이제 직장이면 동료들. 그 사람의 상처, 또 이쁜 여자이니까 남자하고의 뭐 상처들. 네가 지금 많이 겪어야 돼.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일단 학업은 학업.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잖아. 지금 너 그러고 있지 않아? 책을 보고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이고 네가 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을 진학해. 지금 이 29 정도면 대학원 들어가야 있을 나이 아니야? 공부 뭐 해? 그냥 요즘 회계 쪽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공부잖아. 그치? 해도 해도 안 되고, 어저께 분명히 봤었는데, 오늘 보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봤었나 하고, 그게 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승씨는 뭐니? 성. 김씨. 김씨.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그게 있단 말이야.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때. 그러니까 너가 네 스스로 네 미래를 봤을 때 불투명한 거지. 그리고 또이 회계라는 공부가 맞는지. 그거부터 일단 네가 계속 번뇌라는 걸 하게 된 거야. 회계 분명히 맞아. 회계도 어떻게 보면 세법을 그런 걸 다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까 9월 며칠이라고 그랬잖아. 20일. 그럼 음력으로는 8월이거든. 작은 달력의 작은 글씨로는. 그러니까 8월생 같으면은 법을 집행하거나 법을 다루거나 법에 관한 일을 하는 거니까 직업적으로 네가 공부는 잘 선택했어. 근데 왜 네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느냐? 삼재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거고. 거기에다가 또 재작년 너 27살 때 22년도에 우리가 성주라고 그래. 성주. 성주라면 어디 김씨? 김해 김씨? 네, 광성이? 김해 김씨. 김해 김씨는 김수로 왕의 후예 쪽이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조상 신이 너한테 22년도에 큰 운을 줬어. 37까지 쓰라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운이 왔으면 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지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큰 운이 왔으면 내가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큰 운이라는 건 내가 받아야 좋은 건데 받질 않았단 말이지. 이거 받는다는 건 이제 어른 세대들 이제 그런 게 아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큰 운이 들어와서 안 좋은 게못 받았다는 건 운이 넘쳤다는 거거든. 운이 넘친 데다가 너희가 삼재가 또 시작이 됐단 말이야. 지금은 또 29에 나가는 삼재에 또 9수전이 걸려 있고. 그리고 네가 뭐가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이해가? 딱네 운세가 너무 힘든 시간일 거야, 지금. 그래도 삼촌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노선은 너무 잘 잡았다. 그 가려고 하는 그새 회계 쪽은 정말 잘 잡았어. 맞게 잘 가는 건데 지금은 너한테 금년 여름철까지는 너한테 장마가 되지 않을까. 책은 놓지 말어. 책은 계속 그쪽 공부를 하되 때가 있는 거야. 장마철이라고 하지. 우기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이런 철이라고 쓰잖아. 철이라는 건한 때라는 거거든. 철장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의 장마철이 여름까지는 갈 거야.
여름철 이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이 되면은 또 머리가 열리고 공부가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시험도 항상 그게 때라는 게 있잖아. 근데 오늘 네가 올게 아니라 너가 온다면 너희 어머니 손잡고 왔어야지. 아버님이나 됐건. 대구에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해가지고 와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들어보고 또이 삼재라는 거. 이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일단 책을 놓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응?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부터 네 너의 운이 좋아지면서 그때는 책이 보는 대로 눈에 쏙쏙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 참고. 결혼 그리고 좀 천천히 하자. 많이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아, 정말요? 많이. 30대 중반은 돼야 될 거야. 넌 되게 남성적인 그런 것도 있어, 마인드가. 그래서 네가 리더십도 있고, 네가 좀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어. 또 반면에 또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너는 친구들하고도 만나면 안 돼. 자존심이 일단 상하는 걸 내가 못 견디는 아이거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 그런 것도 네가 어느 정도 다 이루고. 또 돈이라는 것도 네 스스로 어느 정도 벌어서 그래서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결혼이 좀 늦을 거야. 가긴 가, 걱정하지 마. 삼촌은 못 가봤는데 너는 가. 또 아, 건강 네 가서 스트레스 쪽으로. 받고 있는데 건강이 좋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 내장기. 또 여자들 그너한 달에 한 번씩 마법 걸리는 거. 그런 것도 너한테 문제야. 하게 되면 되게 아플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프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공부가 또안될 것이고 항상 따뜻하게 항상 아랫배를 갖다가 여름철에도 넌 어떻게 보면 핫팩을 여기다 좀 대고 다니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래쪽을 좀 따뜻하게 해야 돼. 너무 차가워. 그러다 보니까 손발도 차가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아파야 일단 살거 아니니 안 아파야 공부가 될 것이고 그쪽 부인과만 잘 관리해. 그리고 한 가지만 삼촌 물어보자. 부모님 두분 같이 살고 계셔? 연세들이 어떻게 되셔? 71년생이랑 75년생. 71년생이면은 나하고 동갑이야. 아, 정말요? 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삼촌이 71년생이야. 오. 네가 아버지랑 동갑이네. 75년생 같으면 엄마가 딸, 네 엄마 21, 어머. 궁합은 좋으시다. 아무튼 공부 쪽으로 한건 잘했고 또 회계 쪽, 세무 쪽 정말 좋아. 근데 지금은 네가 하루에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공부가 되는 시간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고. 근데 너한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시간이야. 근데 요것이 좀 지나면 되는 시간이 올 거니까 힘내. 아무튼 직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 직업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하고 같은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행동도 편하고 또 남들 눈에도 예쁘게 그려진단 말이지. 직업은 더더욱 그래. 근데 네가 직업을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정말 잘 잡았어. 잘 잡았다는 건 뭐야? 네가 원하는 거 된다는 거거든. 지금은 조금 힘들고 안 되는 시점이니까 요것도 바뀌어가. 알았지? 힘내고. 너 나중에 나 찾아올 때는 32 되고 나서 찾아와라. 알겠지? 네. 힘내. 가. 네, 감사합니다.